천안에 사시는 분이 자기 딸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우유가 뭐 일반 생우유도 아니고 멸균 우유였는데 이게 좀 이상한 치즈 냄새도 좀 나고 또 이상한 뭔가 이물질 같은 게 빨대를 꽂는 부분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 네, 진한 초록색 이물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인데요. 네. 이상하니까 이제 이분이 우유팩을 가위로 직접 잘라보신 거죠. 네. 네. 저렇게 보시다시피 하얀색 덩어리와 초록색 곰팡이가 엉켜 있는 듯한 이물질이 뭐 거의 손가락만한 크기로 뭉쳐 있었다고 합니다. 아예 살고 있었네. 아니 근데 멸균이면은 저 오래 보관하려고 멸균 처리해서 밀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우유에서 저런 곰팡이 물질이 나오지? 네, 이제 업체에서는 배송 과정이 좀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송을 할 때 어떤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이 가해지면서 빨대를 꽂는 부분에 어떤 파손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곰팡이가 증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 이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값을 7겹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빨대를 꽂는 부분만 알루미늄 아주 얇게 한 계층으로 포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파손이 생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뭐 핑계야 되려면 많겠죠. 저는 근데 기사서도 봤어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에요. 올 초에도 저기 그 다른 유제품 업체에서 그것도 아이들이 먹는 음료에서 또 곰팡이가 또 생겼다는 뉴스를 봤어요.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속 터지죠. 화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한 분이 5살짜리 아이 그리고 10개월짜리 아이에게 유제품 업체에서 나오는 아동용 주스를 이제 먹이려고 했는데 이게 빨대를 보니까는 얼룩덜룩한 이물질이 묻어 있고 좀 이상했던 겁니다. 네. 곰팡이 덩어리를 발견했다 이런 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는데요. 유제품 회사 직원과 함께 음료 용기를 직접 열어보신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커다란 녹색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진짜 그냥 봐도 곰팡이 물질 같은데 저게 우리 아이 입으로 들어간다. 부모님 정말 화가 나죠. 그렇죠. 근데 저게 어떻게 근데 저런 이물질이 생겼을까 그거 참 궁금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사실 좀 비슷한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이 내부, 외부 전문 기관이 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운송 과정 중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졌고 그래서 이제 미세한 구멍이라고 하는 핀홀이 생긴 거죠. 거기를 통해서 외부 공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생겼다 이런 건데 뭐 사실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제품을 판매를 중단하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는 보관 중인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이가 마셨다는 거잖아요. 아이는 괜찮다고 해요. 어때요? 네, 다행히도 미열이 나는 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요.